추상 같은 수행가품과 묵향 가득한 선시, 무량한 대자비의 실천으로 불교계를 넘어 세간에 큰 울림을 주고 원적에 든 설악산 신흥사 조실, 설악당 무산대종사 2주기 추모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무량한 자비로 사회 각계에 큰 자취를 남긴 대종사의 가르침을 이어 올곧은 수행자로, 불자로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계섬통 시원도량 설악산문을 크게 일으키고 종립기본선언 조실로 후학들의 지표가 된 설악당 무산대종사 2주기 추모다례제가 어제 봉행됐습니다. 다례제에는 문도와 원로의원, 선원수자, 교구본사 주지대표, 삼교구 사부대중, 이근배 신달자 시인을 비롯한 문인, 각계 인사 등 수많은 이들이 동참해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도반인 화엄사 회주 정휴 스님의 행장 소개로 시작된 추모다례제는 승속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내민 따뜻한 손길과 누구에게나 이해하기 쉽게 전한 가르침을 내려준 스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신흥사 회주 우송스님은 한달 늦춰 추모 다례제를 봉행하게 된 것은 생명 존중을 가장 큰 화두로 삼았던 큰 스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불보살님과 역대 조사의 가르침이 생명 존중에 수렴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이를 여러 작품에서도 녹여내셨습니다. 생명 존중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는 이때에 대종사님의 2주기 다례제를 맡고 보니 새삼스럽게 스님의 해안과 가르침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은사 같았던 사형인 스님과 50년 이상을 동고동락했던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은 스님의 가르침과 뜻을 이어 불교와 사회에 기여하는 신흥사가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실 스님 뜻에 따라서 해주이신 우리 법공 부성 스님과 대중과 함께 조실 스님의 큰 뜻을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수행도량으로 잘 가꾸고 심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악산 신흥사는 설악당 무산 대종사의 출세간과 세간 구분 없는 무량한 자비 실천, 추상같이 엄정하면서 따스한 수행 가풍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설악 무산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